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4%로 0.25%포인트 인하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오가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미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진상조사에 합의했지만 대정부 질문은 오늘도 파행을 겪었습니다.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